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은 282강 무슨 일이니? 한번 말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상대방이 슬퍼 보이거나 걱정스러워 보일 때 하는 말, 무슨 일이니?를 말해 보도록 할 거예요. 그 문제, don't matter. 문제이다. be don't matter. 무엇? what? 무엇이 문제니? What is the matter? matter이라는 단어를 하나 알고 나니 너무 간단하게 끝나죠? 무엇이 문제니? What's the matter? 이 말은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의역해서 무슨 일이니?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다소 걱정스러워 보이거나 슬퍼 보일 때할수 있는 말이에요. matter 말고도 다른 단어를 이용하여 말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wrong. 잘못되다, be wrong. 잘못된 거라도 있니? What's wrong? 이말 또한 무슨 일이니? 라고 의역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matter 앞에는 더가 붙고 wrong 앞에는 더가 붙지 않았죠? 어나, on, 더와 같은 관사들은 명사 앞에 들어갔었죠? matter은 문제라는 명사이고 wrong은 잘못된 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wrong 앞에는 더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 문제, the problem. 문제이다. be the problem. 무엇이 문제니? what's the problem?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다른 기억을 또 한번 살려볼까요? 무엇무엇 있어요는 어떻게 말했었나요? 무엇무엇이 있어요? there be. 무슨 걱정 있어요? 하고 말해볼까요? 무엇무엇이 있어요? There be 어떤 something 어떤 걱정이 있어요? There is something wrong 어떤 걱정이 있니? Is there something wrong?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답니다. 정말 간단하죠? 다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무슨 일이니? What's the matter? What's wrong? What's the problem? Is there something wrong? You look sad. What's wrong? 너 정말 슬퍼 보인다. 무슨 일 있어? I lost my puppy. 아, 나 강아지 잃어버렸어. Really? 정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 줄라이의 왕초보 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주자주 반복해서 들어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